안녕하세요. 충청일보 김영주입니다. 벌써 2016년의 절반이 지나고 6월의 시작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1월을 시작했던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나머지 달을 채워보는 건 어떨까요? 6월 첫째 주 뉴스 이슈 시작하겠습니다. 청주시가 청주동물원 이전을 위한 작업에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청주시는 2회 추가 경정예산에 청주동물원 이전 타당성 조사 사업비를 편성하고 연구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시는 2018년까지 사업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중앙부처 협의, 지방재정 투용자 심사 등 행정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충북에서 가장 비싼 땅은 청주시 성안길에 위치한 휠라점 건물로 나타났습니다. 또 충북에서 땅값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단양이며 가장 적게 오른 곳은 증평으로 조사됐습니다. 단양은 청정계곡 주변 토지 이용 개발 증가와 저평가 지역에 대한 실거래가 반영된 것뿐 아니라 수려한 자연경관을 바탕으로 전원 주택부지 조성이 상승 요인이 됐습니다. 충북 기업 5곳이 월드클래스 기업으로 육성됩니다. 충북도가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월드클래스 300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추진 중인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지원 대상 업체로 최종 5개사를 선정했습니다. 지원사업 대상에 선정된 기업은 터보맥스, 3일변압기, 성진엔지니어링, 우즈마코리아 ATX 등 5개 기업입니다. 충북 충주의 한 미용실에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한 바가지 요금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 미용실은 지적장애인에게 터무니없이 비싼 요금을 받아왔다는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충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이 미용실에 지적장애인이 피해를 본 사례가 더 있다며 경찰의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새누리당 대선주자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급부상하자 정우택 의원 등 여권 내 잠룡들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는 쪽은 50대 전현직 광역단체장 그룹으로 남경필 경기지사, 원희룡 제주시장, 오세훈 전 서울시장, 김기현 울산시장 등입니다. 여기에 기존 대선 후보군인 김무성 전 대표와 정우택 의원, 김문수 전 경기지사, 유승민 의원까지 9명이 여권의 2017 대권 드라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청주의 무심천과 미호천이 신수공간으로 정비됩니다. 청주시는 1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미호천 무심천 신수공간 조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착수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시 관계자는 미호천과 무심천을 새로운 관광명소 및 주민 여가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60일의 현충일을 앞두고 애국선열과 국군장병들의 넋을 위로하기 위한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2일 국립대전 현충원을 찾은 어린이들은 전사자들의 묘비 앞에서 묵념을 올렸습니다. 천안 신부 문화거리 상인회가 응답하라 청춘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이번 축제는 상인회가 신부동 상권을 명실상부한 문화거리로 조성하기 위해 개최하는 축제로 천안의 향토기업 아라리오와 함께 6일까지 진행됩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6월 6일 현충일입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애국 선열들의 넋을 기리는 날인데요. 우리가 여기 있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노고가 있었음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6월 첫째 주 뉴스 이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